Cheers. 와. 어, 진짜 잘 됐어. 겁나 웃겨요.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랑 영상통화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해를 하더라도 맞아. 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.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내 영상을 그치. 보면서 어. 네. 이게 이제 나도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댓글이 처음 달리잖아. 그래서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르고 악플도 잘 달릴 수가 있어. 이제 나는 생각이 다른 걸 악플이라고 안 하거든. 근데 거기 보면은 진짜 감정적인 사람 이거 팩트에서 벗어나.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. 내 영상을 심지어 안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댓글이 화난 사람들이 많아. 분노가 느껴져. 어. 이제 옆에 그 뭐 아기랑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옆에 화장실 써가지고 이제 쓰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블로거냐고. 그래서 이제 유튜버라고. 이제 제가 유튜버라고 하니까 뭐 팔로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래 알겠다 고맙다. 근데 거기 거의 대부분 코리안밖에 없다. 한국말밖에 안 한다.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다면서 자기 그냥 볼 거라고 어, 그렇게 고맙게 또. 어,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구독자 두 분 정도 확보했습니다. 예. 재밌네요. 그 원래 여태까지는 이제 앞전에는 제가 캠핑 다닐 때 조금 그냥 조용하게 이제 저 혼자 즐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뭐 아까 길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정보도 물어보고 뭐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이제 마음이 조금 많이 어,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제가 예, 그냥 뭐 다가가서 얘기하고 뭐 그럽니다. 예, 영어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이제 정말 이제 다시 여행자 마인드로 좀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이게 여행할 때랑 조금 다른 게 여행할 때는 제가 뭐 잃을 것도 없고 뭐 어, 영어 못해도 뭐 좀 자신 있게 그냥 다가가서 이제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호주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약간 눈치 보는 게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. 이게 삶이랑 여행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괜히 주눅들게 되고.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제 마인드가 더 중요하고 이 마인드셋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? 생활하는 거. 영어도 이제 조금씩 계속 저도 뭐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고 뭐 얘기하고 듣고 조금씩 조금 향상되는 것 같아요. 네. 대부분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여기 현지인이 아닌 건 아니까 영어를 좀 천천히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조금 유창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해주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엄청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느껴져요. 네. 그런 배려심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대화에 어렵진 않아요. 네. 자 지금 시간이 4시 51분인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아, 밥을 좀 해먹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메뉴는 여태까지 먹었던 그 캠핑에서 먹었던 느낌하고 다릅니다. 예, 그래서 좀 제대로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먹을 음식은 여러롱 김치. 김치로 뭘 할 거냐? 제가 이제 요즘에 요리 연습 좀 많이 했어요. 하도 그 캠핑 가서 좀 맛있게 먹어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. 하긴 뭐 맨날 거의 고기 구워 먹고 라면만 먹고 이러니까 조금 지겹기도 하고 해서 보는 사람도 좀 재미있어야 되잖아요. 먹음직스러워야 되고. 그래서 못하는 실력이지만 어,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집에서 어, 저녁 해먹으면서. 그래서 김치찌개를 해먹고 김치찌개를 하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치즈 들어간 소세지 어, 요거 좀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캠핑에서 역시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아, 소주. 아, 소주도 한 잔 곁들여 보고. 자 호주 자연에서 어, 소주 항상 소주를 먹습니다. 오케이 렛츠 고. 김치를 볶아줘야 돼요. 이게 기본이죠. 김치를 먼저 이렇게 볶아준 김치 여기에 살짝 투하 이렇게. 오 예. 자
자, 여러분들 여기서 합법적으로 불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다 확인을 했고 불을 쓸 수가 있는데, 다만 이제 산방 기간에는 부시 파이어나 안 돼요. 예, 아까 보셨겠지만 영상에서 부시 파이어는 자리가 있거든요. 거기서 부시 파이어를 할 수가 있는데 산방 기간에는 안 된다. 근데 불은 쓸 수 있어요. 가스 불은 쓸 수 있어요. 자, 김치를 이렇게 살짝 볶아주고요. 기름 들어가지고. 어디서 또 보고 배운 건 있습니다. 예. 그래갖고 대충 막 이렇게 흉내 좀 냅니다. 불을 투하하겠습니다. 사실 요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요리하는 과정이 뭐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일단 저는 이렇게 그냥 먹습니다. 야생 느낌으로.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제 식대로 그냥 해볼게요. 굉장히 야만적으로. 삼겹살, 네, 이거 갖고 왔거든요. 그냥 사실 한 덩이 남아가지고 이거 처리하기 곤란해서, 네, 김치찌개 넣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상 캠핑을 오면은 뭐든지 귀찮아요. 뭐 자르고 도마 꺼내고 칼질하고. 네,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넣습니다. 투하. 거의 비주얼이 회개망치가죠. 제 기름. 김치찌개가 이거 갑니다. 또 뭐 제가 그래도 야만인 아니잖아요. 에, 잘라먹어야지. 생각해보니까 가위를 제가 샀더라고요. 3불짜리고. 도구 있으면 도구 써야죠. 맛있을 것 같은데 왠지. 이제 슬슬 끓기 시작합니다, 여러분들. 오케이. 삼겹살도 어느 정도 익어가고요. 보니까 더 배고프네. 고기가 좀 익은 것 같기도 하고. 먹어볼게요. 아씨, 덜 익었네요. 끓기 시작하고.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소주 한 잔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와, 도저히 못 참겠네. 소주. 치얼스. 좋다. 오우, 시원하네 소주. 지금 호주는 약간 이제 환절기예요.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절기인데, 호주 날씨가 특히 또 애들레이드는 보통 좋긴 한데, 이게 지금 이 절기면은 좀 추워져야, 선선해져야 되잖아요.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또 30도, 막 엊그제 막 30도 이러다가 또 비 오고 날 흐리다가 오늘은 진짜 여기 포레스트 들어오니까 엄청 추워요. 거의 겨울이에요 날씨가. 초겨울 날씨. 조금 춥습니다 오늘. 자, 어느 정도 이제 밥이 된 것 같으니까 먹어볼게요. 뾰로롱. 파프리카.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. 파프리카. 캡시큐. 찌찌개.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김치찌개 국물 먹어야지. 와, 진짜 잘 됐어. 와, 내가 했다고 안 믿겨져요. 진짜 잘 됐어요. 봐봐오. 와, 이 정도면 뭐 캠핑 와서 거의 뭐 진수성찬 아니에요? 와,
어우 겁나 뜨거. 어우 따뜻해. 맛있어. 아 내 씨 몰골이 이랬구나. 자 여러분들 소주 한잔 하시죠. 소주 Cheers. 밥이 좀 차가가지고 그게 좀 엔지긴 한데 찌개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. 나 캠핑 와서 이렇게 제대로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. 왜냐면 저는 백패킹 다니면 이렇게 장비들을 챙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근데 호주 와서는 이제 거의 오토캠핑 위주로 가기 때문에 뭐 제가 오토캠핑 그 장비들이 화려한 건 아니지만 이게 완전 세팅이 바뀌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음식 먹는 게 확실히 달라져요 오토캠핑 하니까. 좋은 점 있네. 오토캠핑에 제가 가장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장비 챙기고 싣고 정리하고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. 예, 저는 약간 귀차니즘이 많은 것 같아. 간단하고 빨리 기동성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점점 약간 매력에 빠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오토캠핑이.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호주를 다니다 보면 캠핑존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. 완전 자연이에요 그냥. 진짜 자연에서 비박하는 느낌이라서 이제 차를 다 끌고 다니려면은 오프로드가 많거든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프로드 세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취미로 좀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.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산까지 뭐 이렇게 풀 많은 데까지 차로 들어올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뭐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개발이 되던데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이 풍경이나 환경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야, 이 딱 샷 하는데 하늘 봤는데 와 구름 다 걷혔네. 이제 해지려고 하니까 와 되게 맑아졌어. 샷 하다가 딱 하늘 바쁘네. 와 아이고야. 와 하늘 바쁘네 또. 와 질 이쁘네. 와 작살 나쁘네. 야 밥 몇 숟갈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배부른 것 같노. 응 아니죠 굴하죠. 맛있어. 아, 오늘 앞전에 이 영상 전에 이제 제가 또 뭐 다른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좀 찍고 또 미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도 하고 그런다고 말을 좀 많이 했어요. 배가 엄청 고파요 사실은. 트레킹이나 백패킹을 하면은 좀 제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러니까 찍을 것들이 많아요. 찍을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얘기도 하고 풍경도 보고 이게 변하는 장면들이 변하니까 좀 흥미롭거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오토 캠핑을 오면은 사이트 구축하고 그닥 할 게 없어요. 뭐 같이 오신 분 있으면 얘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주로 이렇게 먹는 거죠. 예.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좋아하는 그 캠퍼 유튜버들 영상을 봐도 주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 그냥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고기만 먹고 먹으니까 저도 좀 재미가 없더라고 뭔가. 맛은 있는데 저 혼자 그냥 와서 이제 먹는 거 맛은 있는데 그래도 좀 비주얼이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예, 조금 시도를 해봤고요.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. 한국에서도 한 자취를 7년 정도 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. 그리고 회사 가서도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근무한 건 몇 개월 안 돼요. 뭐 울산이나 서울에서 강남에서 근무해가지고 이제 자취 생활을 많이 했는데 거의 안 그 요리를 안 해 먹었어요. 해보고 본 기억이 아예 없어요. 예, 다 사 먹었어요. 회사 다닐 때는 거의 뭐 이제 밖에서 먹고 사 먹고 시켜 먹고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.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의 학교 식당 있잖아요 학식이라고 하죠. 학식 그 점심 때 이제 2,500원 하거든요. 근데 뭐 잘 나와요 뭐 나름. 그래서 2,500원 그 저녁에도 2,500원 시간 딱 맞춰서 가는 거죠. 그래가지고 끝나기 전에 가서 먹고 하루에 5,000원을 안 썼어요 밥 먹는데.
그 이상 쓰면 이제 앵꼬가 안 하는 거예요.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안 하잖아요. 그때 항상 이제 저는 편의점 가가지고 제일 기억나는 거 삼각김밥이랑 튀김우동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예, 참치 삼각김밥, 참치마요 알죠? 그거랑 튀김우동 참 그럴 때도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먹을 때도 이상하게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. 예. 3학년, 4학년 때거든요. 막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꿈이 있잖아요. 뭐 어디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던가. 그리고 또 약간 말년에 저는 이제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완전 스포츠 광이었거든요. 자전거, 수영, 바다 수영. 그래갖고 거기에 완전 미쳐가지고 맨날 그 대학교 캠퍼스에도 자전거 타고 하루에 학교가 꼭대기에 있었는데 거의 산만대에 있었는데 그 내려오는 코스부터 해서 광안리까지 15km 왕복 30km 산만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거예요. 제 자취방까지 거의 매일 30km씩 탔어요 자전거를. 뭐 그렇게 먹고 해도 모르겠어요.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제가 진짜 2년 동안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6개월 준비했는데 2년 동안 가고 싶다고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. 실제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막 인터뷰도 하고 이랬어요. 그 사람들이 놀래더라고. 왜 이렇게 왔냐고. 근데 되게 기특해 하시면서 뭐 정보도 진짜 많이 주고. 사실 선배들 얘기 듣는 것도 그렇지만은 직접 그날 저는 현장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정보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. 제가 하고자 하는 직군에 대해서 좀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보.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시험 치고 이제 입사 면접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면접관들이 좋아했어요. 예, 진짜로 애사심이 있구나. 그때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현실이 들어와 보니까 와유. 저는 그 제가 선택했던 직군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고 진짜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직군을 떠나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. 예. 이거는 아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 이 갭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공감하실 거예요. 이렇게 맛있는 거 제가 해먹고 요즘에 호주 와서 진짜 음식 잘 먹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취할 때 이렇게 아침을 챙겨 먹어본 적이 15년 동안 없고요. 거의 99% 없어요. 이제 퇴사하고 이제 그때 몸 만들고 좀 건강 챙긴다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식단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삼시세끼를 먹어봤고 호주 와서도 이제 그런 습관들이 남아가지고 무조건 아침 해먹고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. 저는 9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사 챙겨 먹고 또 일찍 마치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꼭 밥 해먹고 장보는 낙이 있어요. 요즘에 항상 주급받으면 장보러 가고 뭐 맛있는 거 해먹을까 조금씩 이렇게 요리가 실력이 늘어가요. 네. 근데 저는 확실히 한국 입맛인 게 제가 원래부터 빵이나 이런 느끼한 걸 잘 못 먹어요. 예,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장이. 그래서 한국 입맛이 맞고 또 세계 여행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호주 오니까 오히려 와이고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.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한국 음식 막 먹고 특히 또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. 라면이 모르겠어요. 진짜 맛있더라고. 해외에서 여행할 때 뭐 캠핑하면서 이렇게 그 신라면 같은 구해가지고 먹고 이러면 진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좀 유독 라면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그 3반기간 끝나면 이제 부시파이어가 되니까 여기 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좀 오려고요. 지금 벌써 이제 제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니까 캠핑 같이 가자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주위에. 그래갖고 같이 와서 이제 떠들고 놀고 그때는 이제 뭐 기회되면 이제 옆에 캠퍼족들이랑 같이 뭐 조인할 수 있으면 조인하고 해서 이게 얘기도 좀 나누고 뭐 그거만한 행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.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일상 주말에 캠핑하고 작은 여행이죠 이게. 아 이제 밥 다 먹고
저는 대충 정비하고 이렇게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. 호주는 진짜 그냥 우리 집 앞에 그냥 문 열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별이 보이거든요. 밤에 집에 들어올 때도 보이고. 그래서 참 이쪽은 모르겠어요. 하늘이 맑은 것 같아요. 예, 별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진짜 해피 이스터데이네요. 부활절. 한국에선 해본 적 없는 부활절이에요. 침낭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피곤하진 않은데 좀 민기적거리면서 쉬다가 잠들도록 할게요. 제기력. 여러분들 잠시 깨가지고 좀 둘러봤는데 솔직히 좀 더 자고 싶어요.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이거든요 보통 제가 요즘에는 한 5시쯤에 깨요. 5시나 6시쯤 깨가지고 아침 일찍 좀 이 바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서 깨긴 깨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꿀잠이에요. 잠이 너무 잘 와요. 저는 진짜 야지 체질인 것 같아요. 저 솔직히 지금 더 자고 싶은데 해도 떴고 배도 고프고 또 밥을 먹어야 돼요. 이 타이밍이 지나면은 만사가 또 귀찮아집니다. 사람이란 게. Okay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트 정리 다 하고 이제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. 다시 또 집으로 가야죠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Check it out.